안녕하세요. 몬스타 PC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DC 튜버 DC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커스텀 수냉 PC는 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1,000만 원대 그 뭐 툰드라 케이스의 커스텀인데, 야, 처음 본데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데 이거 이름도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 생겨져 있긴 한데 이름이 뭔가요? 그레이 울프입니다. 아, 그레이 울프. 네. 딱 봐도 근데 너무 어울리는, 왜 그레이 울프인가요, 근데? 그레이 울프가 이제 늑대 중에서 싸움이 최강이거든요. 예,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레이 울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네.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제품 영상이 있겠죠? 네, 제품 영상 당연히 네. 만들었죠. 그럼 제품 영상 이름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영상 어떠세요? 제품 영상 장난 이런 데 없이 제품 영상 엄청나게 멋있네요. 이거 눈을 뗄 수 없는데 저 너무 처음 봐서 네. 이게 뭐죠 근데? 야, 이게 여러분 동관 같은데 처음 보죠. 네, 처음 네. 보는데 이게 카본 동관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봤던 이제 그 은색 동관, 그 다음에 금색 동관 다 봤잖아요. 네. 네, 이게 딱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제 검정색 동관. 이걸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딱 한번 본 적 있는데 실물은 처음 보는데 그건 네. 다 검은색이었는데 이거는 네. 이제 포인트를 금색으로 줬네요. 예, 포인트를 금색으로 줬습니다. 야, 이게 검 은색이었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고 네. 이제 금이 진짜 여러분 엄청나게 간지네요. 와, 네. 이게 제일 비싼가요? 관중에서는 제일 비싸죠. 카본 동관이? 예, 50cm에 2만 원. 50cm에 2만 원. 네, 50cm에 2만 원. 관만 거의 10만 원 들어가니까 네, 뒤쪽에 네, 네 다섯 개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딱 10만 원 하겠네. 네. 이번에 이게 또 MEG 케이스 오랜만에 좀 몇 년? 거의 1년? 1년 만에 봤습니다. 1년 만에 딱 이맘때쯤 해가지고 파라오라고 딱 이게 요게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파라오라고 딱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뭐 블랙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았죠. 한동안 거의 1년 동안 거의 안 만들었어요. 그때 초반에 딱 몇 개 찍고 그 이후로는 잘 찍어져 있죠. 아, 리뷰는 뭐 좀 그렇게 했었죠. 리뷰 한 3편 찍었습니다. 이게 한 4편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흰색 만들었다가 검정색 만들었다가 이제 요거 이제 은색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봤죠. 야, 근데 제가 그러면 이 MEG 케이스 옛날에 제 컴퓨터도 MEG 케이스 했거든요. 1호 컴퓨터 네, 아닙니까? 제 맨 처음에 쓰던 거 이제 네, 1호 컴퓨터인데 좋다고 막 난리도 치고 막 그랬었죠. 네.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왜냐면 펜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네. 이거는 여러분 커스텀으로 요거 요리조리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위쪽에도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이야 사양이 9900K 네. RTX 2080 Ti SLI 그 다음에 네. 램이 풀뱅크로 64기가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16기가짜리 4개가 풀로 다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야, 이거 거의 사양이 여러분 게임 유저분들이 이제 탈만 거의 게임 유저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끝판대장 거의 뭐 익스트림급 최고의 PC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제 그레이 울프의 상세 스펙은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네, PC 부품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i9 9세대 9900K CPU가 탑재가 되었고요. 메인보드는 ASUS 로그 Maximus 11 포뮬러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램은 G스킬 DDR4 64기가 27,700, 트라이덴트 RGB 램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RTX 2080Ti 개간지 OC D6 11기가 블랙 에디션 그래픽카드가 총 두 장으로 장착이 되었고요. SSD는 삼성전자 970 프로 M2 2280 1TB의 SSD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파워는 커세어 HX1280+ 플래티넘 등급의 파워가 탑재가 되었고요. 팬은 커세어 HD120 3팩 2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스가 MEG 툰두라 케이스로 해서 PC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품에 대한 상세 스펙은 이렇습니다. 아, 상세 스펙이 어마무시한데 이거 성능 테스트 하셨나요? 이거? 네, 성능 테스트 당연히 했죠. 네. 뭐 솔직히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D 마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네벤치하고 이제 배틀필드 5를 4K 모니터로 해 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 봤는데 일단 바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상세 스펙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새로 보는 거는 메인보드. 메인보드 처음 썼죠? 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Z390이죠. Z390이죠. 야, 근데 가격이 62만원. 네. 너무나 비쌉니다. 비싼 데는 당연히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네.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Z390은 싼 거는 20만원 좀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3배 넘게 비싼데 이거는 네. 왜 비싸냐? 왜 비쌀까요? 일단 막시무스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40만 원에 보통 다 넘고요. 그 다음에 오버클럭이 특화가 되어 있고 이 메인보드 같은 포뮬러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포뮬러 문구가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자체에 순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렇죠. 예. 이게 전세대 것도 옛날에 제가 한번 봤는데 새로 네. 나온 게 이야 이 K 저 마크도 달리고 엄청나게 예쁘네. 이게 네. 안에 전원부 쪽에 이제 순행이 흐르나요? 순행 흐르는 위치 메인보드 전원부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긴지는 저희가 여러분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요 케이스도 이제 이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근데. 네, 케이스도 또 울프 컨셉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레이 울프라는 게 또 이제 털 색깔이 그레이 울프거든요. 이야, 네. 고급지. 이 MEG 케이스의 장점은 여러분 오픈형 케이스라서 이제 냉각 효과가 좋습니다. 냉각 효과가 오픈형 케이스 아닌가요? 이거? 오픈형 케이스라고 해도 되는데 뭐 밀폐형 케이스든 오픈형 케이스든 순행이니까 뭐 냉각 효과가 크게 상관없죠. 그런가요? 예, 공랭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팬을 라디가 어디 달려있지 하면 뒤에 달려있어요. 예.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예, 같아요. 예, 예. 나는 맨 처음에 이 PC를 살 때 뒤에 이게 왜 달렸는지 몰랐어. 그냥 예쁘고 제트기처럼 이게 뒤에서 바람 나면 이게 앞으로 가나? 아, 제트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책가방처럼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나는 이게 뒤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면 이제 네. 뭔가 이게 앞으로 가는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거 살 때는 전 여러분 자동차인 줄 알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상식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뭔지 몰랐어. 아니 이걸 왜 이래가지고 뒤에 이걸 왜 달아놨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반했구나. 그냥 뭐 나는 예뻐서 샀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왜 달아놨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물통입니다. 물통. 쉽게 말하면 초보분들 물통이고 라디에이터인데 네. 이 안에 이제 안에 꽉 차 있어요. 이제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냥 이걸 식혀주는 거죠. 라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에어컨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이제
이제 냉각수를 다 시켜가지고 다시 앞쪽으로 미는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의 케이스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엔진이 뒤에 달려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저는. 근데 야, 네. 근데 이게 맨 처음 이게 뒤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뒤에 이게 왜 팬이 왜 달려있는지 이러면서 처음 예뻐서 샀는데 이게 네. 단점이 뭐냐면 이게 팬이 효과가 엄청나게 예쁜데 네. 팬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집에 놔두면. 근데 이런 원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충분히 아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네. 이렇게 뭐 좀 비스듬히 놔뒀습니다. 근데 흰 색깔 벽 뒤에 놔두면 이게 뒤에 LED가 비쳐가지고 좀 예쁘게 보인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야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예쁘네. 네. 요거 여러분 안 아주 이제 밑에 이거 색인 거죠 CNC로. 네, 맞습니다. 요거 저희가 네. 이제 캠으로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우선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위에 쪽에 있어요. 위에 쪽에 보시면 이게 야 여기 이제 울프 네, 몬스타 울프. PC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네. 요거는 이제 물론 그 수냉 넣는 거죠. 냉각수 네 워터탱크 물통입니다. 네 물통 물통이 붙어있어요 이 케이스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울프 이제 이게 뭐가 손톱으로 네. 긁은 듯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쪽에도 예, 이쪽에도 있어요. 울프가 이제 손톱이 그런 예. 게 올라가 예.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 보기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야, 울프 이거 멋있네, 근데 이거 맞죠. 울프라 되어 있고 몬스터 PC 네. 이런 식으로 커스텀으로 전부 다 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야, 이 동관이 야, 이게 진짜 엄청나게 고급지어 보이네요, 근데 이게. 맞죠. 좀 매트한 재질이 좀 약간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이게 번질번질 그랬으면 여러분 그런 게 없을 건데 이게 완벽하게 무광이라서 훨씬 네. 더 고급져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2080Ti가 이런 식으로 두 장 워터블럭이랑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SLI 브릿지 이거 SLI 브릿지인가요? NV링크. NV링크죠 이제. 네. 야 이게 여러분 엔비디아 건데 네. 야 이게 엄청나게 이게 훨씬 이게 더 예쁘네 앞전에 것보다. 이게 또 검은색, 노란색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깔맞춤한 듯한 느낌? 예, 다 모든 게 다 계획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슬리빙 케이블은 여러분 검은색으로 그래. 했습니다. 네. 검은색으로 했고 이번에는 램을 여러분 G스킬 거 썼어요. 네, G스킬. G스킬 램은 워낙 이제 RGB 효과부터 해서 옛날부터 뭐 제일 유명했던 이제 램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메인보드가 여러분 램이 슬롯이 4개뿐이었기 때문에 16기가짜리를 4개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대 64, 64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야, 이 메인보드, 야, 네. 진짜 예쁩니다. 야, 이게 뭐죠? 이게? 요거요? LED 들어오는 거? 요거는 뭐, 기능은 없고, 그냥 라인만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냥 이펙터 효과고, 여기가 LCD. 창입니다. 저기 들어오는구나. 예, 여기 지금 뭐, CPU 온도 45도. 오. 네, 요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네. 누워있는 이유는 이 케이스 자체가 메인보드가 이게 뭐, 어떻게 달린다고 해야 되지? 90도 돌려서 달리죠, 이게. 네, 일반적, 뭐 옆으로 일반적인 네. 케이스랑 네. 조금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연결하려면 이 밑으로, 네. 밑으로 꼽아야 됩니다. 네, 밑으로 꼽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장선 사용해가지고 사용하시거나. 그래서 1에 빌드 돼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이 케이스를 써봤거든? 네. 제일 편합니다. 이 밑에 이제 빌드 돼 있으면 케이블을 꼽을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진짜 이게 툰드라 케이스는 제일 불편한 점인데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뭔가 꼽을 때 바로바로 꼽을 수 있고 편해요. 그렇죠. 뭐 이거 좀 모든 사용자 그 이제 사용하는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죠. 써본 사람으로서 네. 이건 잘 된 겁니다. 네. 썰렁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야 이게 이게 뭐, 워터블럭인가? 네네네네. 오, 저 마크가 EK 네. 마크죠? 예, EKWB라고 EKWB는 미국 원래, 브랜드입니다. 원래 네. 그 제일 비싸다는 파츠. 네. 소네모드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EK. 네. 그래서 이게 요 안으로 들어가서 아 이거 메인보드 열을 이제 전원부 열을 시켜서 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단 CPU 먼저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위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탱크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냉 펌프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그럼 이게? 시작은 일단 물통이죠. 아 물통이에요? 네 시작은 물통이죠. 1번은 물통이에요. 어디서부터 얘가 나오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예. 다시 위쪽으로 나와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뒤로 갑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수루판이 또 밑에 있거든요. 밑에 수루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 신기하게. 수루판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맨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네. 수루판이 여러분 자체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에 투명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냉각수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위로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 라데이터가 아 엄청 불네. 예, 머리 불러. 특대입니다. 특대. 야 진짜 불다. 예, 6cm 익스트림급 라데이터 3열. 보통 좀 여러분 디즈니 거 예전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건 슬림 라데이터입니다. 그거 아, 제일 얇은 거 썼고요. 와 이건 저희가 이때 동안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PC들은 다 울트라급인데 이건 익스트림급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라데이터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겁니다. 두꺼우면 뭐가 좋냐면 냉각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냉각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빌드 했을 때는 여기 이제 피팅을요 밑에서 체결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이제 바꾼 이유가 이제 좀 동간을 덜 길게 해가지고 이제 수로를 더 길게 하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좋죠? 냉각 효과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냉각 효과를 좀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수로를 좀 이때 길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좀 빌드를 해봤습니다. 이래가지고 뒤에서 네. 이러면 라디를 한번 타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제 이쪽을 필터를 지나서 아니 중간에 또 깨알처럼 이거 넣으셨네. 네, 필터를 지나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또 밸브를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물 뺄 수 있게 나중에 네, 퇴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했고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저 위에서 여러분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쪽으로 나오죠. 예, 앞에 쪽으로 들어오죠. 욜로 나옵니다, 여러분. 욜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래픽 카드 네 인 단자로 해가지고 들어가서요. 이게 또 그래픽 카드 이쪽에 옆에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번 그래픽카드, 1번 그래픽카드를 이제 거쳐가지고 CPU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뭐 거의 엄청나게 3개 1주구만. 네. 이게 와 제가 이거 3개 1주구만 3개 1주 수로 이거 구성 짜는데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툰드라 케이스로는 이게 좀 그 메인보드 워터블록 달려있는 그 경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일 이상적인 게 딱 이 코스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CPU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CPU로 나와서 메인보드 전원부 통해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해가지고 물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거 위에 용암 불듯이 이렇게 위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계속 이제 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툰드라 케이스 여러분 냉각 효과는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경로가 엄청나게 길어요. 일반 PC보다 그 경로가 두세 배 길기 때문에 냉각 효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단점은 뭐 비싼 게 문제죠. 단점이 비싼 게 문제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쪽에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소개 안 드렸어요 이거. 아 이거. 예 라이징 바. 야 이거 여러분 라이징 바 근데 너무 비싸. 아, 이거 예. 이거 다는데 이거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들어요 RGB. 근데 뭐 이왕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거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게 낫죠. 저는 옛날에 넣었는데 우선 이건 뭐 넣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밤에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네네. LED 밝기가 또 엄청나게 밝아요. 이게 최초 아닙니까 저희가? RGB LED 넣는 거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다 뭐 이때 동안 해서 단색깔 다 이때 동안 소개해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내 것도 단색깔이었는데 RGB가 이게 처음 RGB 보네요. LED 빨은 이 공간 안에 넣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얇아가지고 RGB LED 바가 진짜 좀 정교하게 좀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아, 이거 밤에 끄고 보면 여러분 PC가 엄청나게 예쁠 겁니다. 네 제품 영상 보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이제 경품은 이 바로 몬스터 기어 가츠 3360 하이엔드급 마우스입니다. 센서는 제일 좋다는 그 3360이 들어간 마우스고 어떤 건지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몇 크기죠? F 이거 한 F 한 11? 좀 커요 여러분 이 F11? 마우스. 제가 이거 지금 그 업무용 제가 쓰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진짜 뭐... 좀
진짜 좋아요. 쓰기에는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뷰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요거 저희 채널 한 분과 몬스터 기어 채널 한 분 두 분을 추첨해서 제가 당첨자 발표 날 두 분에게 경품으로 요 마우스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PC로 디시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